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성경 연구 시리즈에서 우리는 성경의 언약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문지방 언약입니다. 문지방 언약은 집주인과
그 집에 손님이나 나그네와 맺는 언약을 말합니다. 주인이 손님을 맞이할 때 문지방에 이 짐승의 피를 붓고 맹세를 통해서 체결되는 언약입니다. 그때 집 주인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기 집 손님을 지켜주겠다는 언약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문지방 언약이죠. 혹시 처음 이 방송을 보셨다면 바로 전편 문지방 언약 1편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성경에 나타난 문지방 언약의 이 실제 사례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주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이 말씀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 이 두 천사가 소돔에 왔을 때에 롯이 그들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롯의 행동이 놀랍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 낯선 행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엎드려 절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이제 1차적으로 호의를 거절하죠. 그때 3절에 보시면 롯이 간청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굽고 잠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문지방 언약은 이 집 주인이 이 지나가는 나그네들 길손들에게 자발적으로 은혜를 베풀고 했는데 이 롯의 경우를 보면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지방 언약을 실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조와 선지자 158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낯선 행인들에게 친절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한 한 사람이 있었다. 롯은 그들의 참 신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에게는 예절과 후대의 습관이 있었다. 그것들은 그의 종교의 일부분이었는데 아브라함의 모본에서 배운 교훈이었다. 그가 예절의 정신을 배양하지 않았더라면 나머지 소돔 사람들과 함께 멸망당하도록 내버려졌을 것이다. 많은 가정에서 낯선 사람에게 문을 닫음으로 축복과 희망과 평화를 가져왔을 하나님의 사자를 내쫓았다. 이 말씀 가운데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롯에게는 낯선 행인들을 친절하게 자기의 집으로 초청하고 후대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의 종교의 일부분이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웃에게 친절을 베푸는 행위, 단순히 흉내만 내는 그런 정도의 접대 이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문지방 언약의 정신은 모든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간직하고 실천해야 되는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이러한 문지방 언약의 정신을 누구에서 배웠습니까? 바로 자신의 삼촌대는 아브라함의 모든 모본에서 배운 교훈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와 손님들에게 어떤 환대를 가지고 어떤 모본을 갖고 이 언약을 실천했을까요? 보좌 선지자 138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와, 이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천사들과의 회견은 또한 환대에 대한 아름다운 모본을 제시한다. 무더운 여름 한낮에 부조는 조용한 풍경을 바라보면서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 그때 그는 멀리서 새 행인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았다. 그의 장막에 이르기 전에 행인들은 잠시 멈춰 그들이 갈 길을 의논하는 것 같이 보였다. 그들이 호의를 구하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아브라함은 급히 일어났다. 그리고 그들이 명백히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는 빨리 그들을 따라가서 최고의 예의를 갖추어 자신의 장막에 머물러 쉬어가기를 권하였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보여준 이 문지방 언약의 실천 사례는 그로부터 천년이 더 지난 후에도
잊혀지지 않고 기록되었고 그것이 성경의 모본으로 남겨졌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저는 이 말씀에 나타난 손님 대접하기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할 문지방 언약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롯이 소돔의 여러 집들로부터 푸대접을 받은 이 낯선 행인들을 영접한 것은 그것이 그의 신앙의 일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자발적으로 영접하고 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것은 언약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신앙 행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을 보면 그날 밤 일단의 이 폭군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 롯의 손님들을 끌어내라고 협박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문지방 언약의 정신이 깊숙이 뿌리 내린 그 지역에서, 그 근동 지역에서 남의 집에 우르르 몰려가서 그 손님을 끌어내는 행동은 사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도덕적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지방 언약의 실천은 고사하고 이미 문지방 언약 안으로 들어간 나그네를 끌어내어서 오히려 집단적으로 성폭력을 가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멸망 직전의 세상의 모습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롯은 이제 자기 집 문 안으로, 문지방 안으로 들어온 이 손님들을 보호하고자 어떤 제안을 하게 됩니까?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아주 충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8절에 보면 아직 시집도 안 간 두 딸을 폭도들에게 대신 내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롯의 제안은 매우 부도덕해 보이고 무책임해 보이고 반인륜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롯의 행동을 이런 문지방 언약의 개념 없이 바라본다면 마치 자기 아니를 구하고자 친딸을 폭도들에게 내어주는 아주 파렴치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우리의 관점을 이 문지방 언약을 체결한 집주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문지방을 건너온 손님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지켜내려는 이 문지방 언약의 주인의 태도에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 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르지 말라. 오히려 우리는 이 문지방 언약을 실천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이 집단 폭력이란 린치를 감으로써 다시는 소돔의 그들의 이 손님들의 나그네의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려는 이 소돔의 타락과 부패와 맞서서 어떻게든 이것을 막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롯의 모습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문지방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롯의 진심은 아마도 이런 마음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왜 이러십니까? 길 가는 나그네를 집안으로 들여 손님 대접하는 것은 이 일은 우리 지역의 오랜 관습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미 내 문지방 안으로 들어왔고 나는 이들과 문지방 언약을 맺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사람들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을 내어줄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생명을 내어주더라도 이 사람들을 보호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나의 손님들에게 해를 입히려면 먼저 나와 내 가족을 죽이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딸을 가진 아버지가 있다면 아버지가 딸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내 두 딸을 당신들에게 내어줄지언정 나와 문지방 언약을 맺은 이 사람들을 절대로 내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롯의 이 제안에 참된 의미는 실제로 두 딸을 내어주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문지방 언약을 절대 파기할 수 없고 반드시 자기 손님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강력한 표현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밤중에 찾아온 소돔의 폭군들은 동성애자들이었죠. 일반적인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고대 근동사회의 아주 오래된 관습인 손님 접대의 문화를 철저히 외면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마을을 잠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가함으로써 언약 정신을 파괴하고자 하는 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롯은 모든 것을 희생하서라도 이 문지방 언약을 지켜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어찌면 소돔과 고모라의 마지막 문지방 언약의 보루처럼 보입니다. 이 이야기는 철저하게 문지방 언약의 정신을 망각한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곧 이 도시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악행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일부 소수, 뭐 극소수의 행동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4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사람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여기 보십시오.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다. 이 행위는 그들의 도심에 나타난 이 나그네가 낯선 사람이 나타났다는 정보를 그들이 공유한 이후에 그 저녁에 아주 조직적으로 또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이 반언약적 범죄행위를 일삼아 왔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의 죄가 무엇입니까? 물론 동성애 같은 부도덕함이 그러한 범죄가 소돔의 죄악의 한 형태로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소돔의 이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에스겔 16장 49절 5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49절에 보시면 교만함과 풍족함과 태평함이 이 소돔의 죄의 근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풍요롭고 부유했습니다. 그들의 창고에는 양식이 풍족했고 그들의 집에는 침실들이 넉넉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문지방 언약의 정신이 없었습니다. 여기 49절 하단에 보시면 그들에게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줄 여지가 없었다. 경제적인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이웃의 헐벗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배만 채우는 정신, 자기들의 도시를 지나가는 낯선 사람들을 환대하는 대신 린치를 가함으로써 텃세를 과시하고 영원히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기려는 이 정신이 바로 소돔의 정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폭력을 통해서 연약한 상대방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려는 이 마음이 곧 교만과 거민이며 그 정신이 소돔을 망하게 하게 한 죄악의 근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소돔의 정신이 우리 사회의 편만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재림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문지방 언약의 정신이 점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롯은 문지방 언약을 마음에 소유하고 있었고 또한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158페이지에는 롯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가 예절의 정신을 배양하지 않았더라면 나머지 소돔 사람들과 함께 멸망당하도록 내버려졌을 것이다. 이곳에서 예절의 정신이라고 표현된 즉 이 문지방 언약의 정신이 이 롯에게 없었더라면 그는 소돔 사람들과 함께 멸망당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욥기 31장 31절로 32절에서 욥은 이 문지방 언약의 정신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자네들은 내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가? 그들은 말하기를 길 가던 나그네 치고 우리 주인이 주는 고기로 배불리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다 한다네. 나는 지금껏 나그네가 거리에서 밤을 새도록 그냥 내버려둔 적이 한 번도 없었다네. 나는 나그네들을 위해 내 집 대문을 언제나 활짝 열어 놓았다네. 여러분, 아브라함, 롯, 그리고 욥은 문지방 언약의 실천자들이었습니다. 이 성경 시대에, 특별히 신약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문지방 언약의 정신을 삶 속에서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이러한 문지방 언약의 정신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하여서 손님을 집에 초대하는 일은 희귀한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 정신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문지방 언약의 정신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를 향해서 이 문지방 언약의 호소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손님 나그네로 비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함께 집 안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언약을 만찬을 나눌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때 라오디게아 교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쉽사리 문을 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 문지방 언약의 정신을 잊어버렸기 때문인데요. 교회정언 1권 143쪽에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 문에 너무 많은 쓰레기를 쌓아둠으로 문을 열 수 없는 것을 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과 그들의 형제들 사이에 제거해야 할 어려움들이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문을 열기 전에 제거해 버려야 할 악한 기질과 이기적 탐심이 있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 문 앞에 세상을 놓아둠으로써 문을 가로막고 있었다. 이 모든 쓰레기들은 제거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은 문을 열고 구주를 영접해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많은 쓰레기들이 문지방 앞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 사이에서 제거해야 할 어려움들이 있고 악한 기질과 이기심과 탐심이, 그리고 이 세상 그 자체가 이 문지방 언약으로 들어가는 문을 가로막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쓰레기들이 제거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다양한 기별을 통하여 문을 두드리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께서 이 문지방 언약을 올바로 이해하시고 깨닫고 문지방 언약의 정신의 실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처음에도 항상 기다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문지방 언약의 정신을 그들의 삶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실천한 롯과 또 아브라함 또 욥의 삶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목숨을 걸고 그 언약을 지켜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집 앞에 지나가는 또 우리의 교회를 스쳐 지나가는 많은 이웃들, 나그네들, 행인들에게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그들을 영접하고 환대하고 먹을 것을 나누고 입을 것을 나눠주어서 참된 문지방 언약의 정신을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먼저 실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 앞에 너무 많은 것들이 쌓여 있어서 이 언약을 체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 이기심, 탐심 다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 이 언약을 체결하고 또 우리의 삶이 문지방 언약을 실천하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